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틴트 딜라이트. 아,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딜라이트. 잠깐 쉬었어. 예, 틴트 딜라이트라고 이제 가을 컬러가 나왔는데요.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이 딜라이트 컬러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가티, 말린 자몽티, 우롱티, 석류 레드티, 히비스커스티, 블루베리 로즈티, 아메리카노, 블랙티. 자, 요렇게 색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가 나왔어요. 요거를 하나씩 바르면서 보여드릴게요. 딜라이트라는 뜻은 그 반짝이는데 정말 많이 반짝일 때 쓰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뜻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대표님께서. 자,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되게 럭셔리해요. 자, 여기 보면은 132번 손톱에 커버되는 색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다 레이어드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말링 자몽티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이제 약간 이렇게 호박색 같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색깔을 밑에 다른 베이지나 이제 이런 걸 깔아두고 얘를 바르실 수도 있고, 얘가 한 번 바르면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얘를 두 번을 바르면 또 완전히 틀리게 나오거든요. 자, 지금 이게 팁이 투명 팁이다 보니까 확 비쳐서 나오는데, 이제 손톱은 핑크잖아요. 베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손톱에다가 바르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이 커버가 돼요. 그래서 색깔은 한 두 번에서 세 번 아니면 네 번까지도 바를 수 있잖아요, 얇게. 그렇게 바르면 컬러는 아예 이렇게 커버가, 손톱 밑이 커버가 된다는 점. 자, 지금 두 번째 바르고 있는데 셀프 레벨링은 뭐 두말할 거 없고요. 진짜 장난 아니게 셀프 레벨링이 잘 되고요. 자, 색깔 보시면 훨씬 더 진하게 나오죠. 자, 요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모두 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풀커버로도 사용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발라주시면 완전히 커버가 되는 컬러이기도 하다는 거. 자, 지금 세 번째 바르는데요. 그러면은 아트할 때도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고 레이어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커버도 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사용하시기 좋은 그런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또 저희 다이아몬드 글램 같이 이렇게 펄이 있는 이런 제품들을 또 레이어드해서 발라주시면, 제품들 다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요거랑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르면 뭔가 되게 은은하게 이렇게 빛깔이 나는 엄청 고급스러운 컬러가 완성이 됩니다. 별거 아닌데, 그죠?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엄청 활용도가 높으실 거예요. 제가 아트도 또 올려봐 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런칭가라서 또 가격이 지금 되게 좋은 상태예요. 자, 그 다음 자몽티 색깔 보셨고요. 자, 이제부터는 하나씩 발라서 지우고 바르고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컬러는 133번이네요. 133번 말린 자몽티 색깔. 발림성 되게 좋아요. 발림성 엄청 좋고요. 이렇게 셀프 레벨링도 엄청 빠르게 되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얘는 진짜 자몽티 색깔이에요.
맛있겠어요. 자몽티. 자, 그 다음 우롱티. 우롱티 134번 색깔. 우롱티는 좀 더 레드에 가까운 레드빛에 가까운 색깔이에요. 자, 이렇게 발색 나오고요. 그 다음 석류 레드티. 석류 레드티 135번. 석류 레드티입니다. 석류 색깔이 나는데 약간의 레드기가 있는 그런 색깔이에요. 그 다음 색깔 히비스커스티. 히비스커스티 136번. 얘는 화면에는 약간 그 앞전에 발랐던 석류 레드티랑 비슷해 보이지만 얘는 조금 더 빨간 갈빛이 나는 그런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컬러가 있고요. 그 다음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색깔. 아, 블루 로즈티를 안 했네. 블루 로즈티 137번. 블루 로즈티. 요거는 좀 갈빛에 가깝네요. 갈빛에 가까운 그런 색깔이에요. 약간 묽은 아메리카노 색깔 같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 다음 아메리카노 색깔. 아메리카노 색깔입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별다방에서 나오는 되게 진한 아메리카노 색깔 같네요. 자, 그 다음 블랙티를 한번 발라볼게요. 마지막으로 블랙티 색깔이에요. 그냥 검정에 정말 우리 틴트 원래 나왔던 틴트 느낌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 겉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색깔은 있고요. 색깔들이 이렇게 병이 너무 고급스러워서 샵에 인테리어적인 느낌도 되게 많이 강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컬러들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 색깔 아이들 한번 써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세요. 항상 저희가 알려드리죠. 여기다가 연락 주셔서 문의 주시면은 감사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